안녕하세요. 비대문센터 라이너스 지금 오늘은 2018년 3월 15일입니다. 어제는 화이트데이였죠. 네. 화이트데이였지만 사탕 주문 못했습니다. 네. 남자가 주는 날이었구나. 네. 깜빡했네요. 아, 초콜릿 88개 감사합니다, 에너피님. 아, 저기 방송을 해야지만 초콜릿을 받는 남자 BJ 뭉티입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거 잠깐 답을 드리면요. 그 BJ분들 요즘 되게 바쁘세요. 바쁘셔갖고 요즘 방송 안 하시는데요. 그 제가 드디어 어제 뉴 BJ분과 면접을 봤고요. 면접을 보고 면접을 통과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BJ가 저희랑 협약을 했고요. 아, 예. 예, 지금 전화를 제가 꽂았습니다. 네. 오늘 꽂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BJ분은요,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고요. 전직 쇼핑 호스트. 전직 쇼핑 호스트. 뭐 지금도 쇼핑 호스트를 가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젊을 때는 그 메인 방송에 나가시다가 요즘은 조금 이제 그좀 떨어지는 저 BJ, 저 쇼핑 호스트를 약간 홈쇼핑 방송이긴 한데, 이렇게, 유명 방송은 아니고요. 사진 전화도 없어요. 지금 저희 디자이너가 열심히 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딴 하고 재방송에 게스트 출연하실 거예요. 여자분이어서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굉장히 말씀 잘하셔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BJ분들이 진짜 바쁘다고 말씀드려서 그런지, 요즘, 새로운 BJ 후보들이 많이 입사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면접을 안 보시네. 입사 지원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안 와요. 하여튼 간에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는 트렌드와 특입니다. 딱 그러기 전에 오늘 굉장히 저희 월급제 아니에요. 연합회님 뭐, 예. 연합회님 해보려고 했으면서 저는요, 이 방송이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컨설팅 의뢰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마케팅 툴이에요. 좀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죠.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하실 경우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이제 일자리를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죠. 그죠?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잠깐 예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평균 신입사원의 연봉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중소기업은 평균 2,5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격차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을 맞추는 건 어렵겠지만 정부가 이제 청년이 30세 미만의 청년이 중소기업 취직을 하면 뭐 집세를 전세자금을 대출 연그 전세 청년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를 싸게 해준다거나 좀 멀리 다니게 되면 출퇴근하는 저 교통비를 지급해준다거나 다양한 세제, 소득세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을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2,500이 아니라 3,500 정도로 맞춰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고요. 되게 그 경제부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거기 와닿았어요. 이 정부가 어떻게 우리 일자리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제부총리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청년 취업,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추경 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 할아버지라도 붙들고 나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번에 청년 일자리 그 창출해서 그 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가 재원을 무전기? 아, 너 이 마이크 그건데? 이거 저잘 나오는 마이크예요. 마이크를 가린다고? 목소리 잘 들리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서 노력하고 있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만큼 정부가 그
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다 보니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정치 자금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들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방송 전에 뉴스 하나 보고 들어온 거고요. 예. 제가 준비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스포. 와, 코스코가 코스포입니다. 제가 카피 잘못했네요. 코스포는 뭐냐면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 그 약간의 커뮤니티가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오셔서 머리 빡빡이 배달민족 그 회장님이시죠, 그죠? 코스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할 것이다. 네. 그 코스포가 지난 12일날 스타트업 대표단체로서 위상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홍석천 같이 생겼습니까? 홍석천은 더 나쁜 놈이에요. 방송에서 이제 특정 표현을 비방하면 안 되니까 저는 홍석천보다 이 배달의 민족이 힘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코스포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사단법인을 설립을 추진하고 회원사를 확대하고 분야별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날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3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사단법인 창립 통일을 개최하고 4월 2일 다음 주 2일 날 국회 사단법인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한국기술개발협회도 민간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고요.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도 총회가 있죠. 예, 전문위원 총회가 있고요. 예. 저희야말로 중소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 중소기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협회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타트업들이 스스로의 그 살길 찾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네트워크거든요. 다음 뉴스는요. 야놀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야놀자. 예, 제 친구가 이 야놀자를 다니는데 야놀자는 제가 처음에 알았어요. 야놀자는 이제 모텔 숙박 예약하는 그런 어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텔 같은 거 예약해주는 어플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야놀자가 어느 순간 야놀자 골프, 다양한 이제 레저 스포츠, 여가 같은 그런 쪽의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오픈하더니 글로벌 여가 기업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쿠텐은 일본 쇼핑몰 회사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야놀자가 일본의 그 대형 쇼핑몰이죠. 라쿠텐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제휴했다는 얘기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숙박 오토 기업인 야놀자가 국내 숙박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여가 기업 도약을 표명했습니다. 발표에서 지난 7일날 강남구 야놀자 사옥이 있죠. 예, 삼성동 쪽에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진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새로운 오프라인 호텔 브랜드 오프라인 호텔을 직접 갖고 가겠다는 거죠. 일본의 온라인 여행 기업인 라쿠텐 라이프스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온라인 여행 기업, 여행하는 기업인데 여기랑 제휴를 한다는 얘기는 일본의 그 이제 숙박 시설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독점 제휴를 했기 때문에 라쿠텐과 같은 큰 회사하고 독점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야놀자가 굉장히 멋있는 서비스를 할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일본은요 방사능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여행 가면 안 돼요. 그 위성사진 보니까 방사능 농도가 일본 전국감 정말 심각하고요. 일본 주변에는 한국까지도 그 방사능이 넘어오고 있어서 한국에 있어도 사실 위험한데 일본까지 찾아가가지고 방사능을 쐬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일본은 참 여행을 가기는 좀 찜찜한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암호화폐 소식을 또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 서비스 헤이비트라는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13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엊그제죠, 그죠? 헤이비트라는 회사가 출시한 거고요. 나는 읽어있는 걸한 거지, 일반은요. 헤이비트라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 이름과 똑같은 어플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 전문 서비스라고 하는 헤이비트를 하고 있는 회사는 그게 뭐냐면 낙폭을 갖다가 이제 지수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떨어지니까 급하게 급락하는 부분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투자 전문 어플을 만든 겁니다. 갑자기 왜 급락하는 거 뭐라고 하죠?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도 안 했더니 용어도 모르겠다. 하여튼 최대 낙폭을 약5%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손해보는 일을 막아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이걸 이용한 이 헤이비트 어플을 이용하면 편안하게 자동 매매도 할수 있고요. 과학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손해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떡락 이런 거네요. 그죠? 떡락 하면 죽죽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헤이비트라는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13일날. 다음 소식은요. 제로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로엽이라는 회사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제로엽은요, 원래 골목별 상권을 실시간 유동 인구 및 매장 방문 고객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경영이 가능한 중소상공인 8세대 경영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중소사업체들이 사업장에 신규 고객을 방문하는 거, 그리고 재방문하는 거, 그리고 이탈 고객을 분석하고 실시간 유동 인구를 지수, 잠재 유입 고객의 이동과 변화를 파악해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니스를 왜 가져왔을까요, 연합회님? 조스톡포 기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갤럽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조스톡포기 매장에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자주 재방문하시는 분들,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 많이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인프라입니다. 네.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피처스트림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옐로우 모바일의 그 계열사인데요. 옐로우 모바일, 아직은 옐로우 모바일이죠. 4월부터 옐로우가 되죠. 옐로우 모바일의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데 피처스트림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태국의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합니다.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합니다. 피처스트림 네트워크 FSN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네요. 13일 날 국내 탑3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과 태국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가상화폐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웰리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가요. 사회 도움이 정부 지원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런칭했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산후 도우미를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산후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지역의 보건소별로 내역이나 본인 부담금을 다르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원금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지원금이 안 되는 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산모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웰리스 인텔리전스 회사가 산후조리원 예약 가격 비교 서비스 및뭐 다양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계산기를 런칭을 했었고요. 여기는 서울, 경기 및 지역 광역시를 포함해서 약 150여 개의 보건소 지역 내역이 등록이 있대요. 몸좀 엄청 보자. 아, 맘초. 맘스 초이스, 맘초. 맘초입니다, 맘초. 맘. 우리 연합회님은 맘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죠? 맘초입니다, 맘초. 맘스 초이스, 네. 어머니의 선택,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제 지역 정보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이 어플을 깔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볼수 있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제 중국 뉴스 시작해볼게요, 중국 얘기. 오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포. 중국의 자전거 공유기업 있잖아요. 되게 큰 회사. 우리나라 진출한 회사, 그죠? 우리나라에 진출한 공유자전거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외부로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오포가 좀더 중국 시장을 좀 먹으려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협회 내 어플을 뭐하러 만드냐? 기존의 어플을 잘 이용하면 되죠. 오프라인 회사가 알리바바로부터 3테라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아시죠? 중국의 양대 산맥, 알리바바와 텐센트. 정신미 카페 어플은 있죠. 다음에서 만든. 카카오에서 만들잖아요. 저희는 카카오에서 만들라고 했으니까요. 카카오 카페에서 정신미 카페 들어가가지고요. 그 카페 어플 설치하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오프라인 회사가 알리바바에서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약 3천억 가까이 규모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가 그냥 보통 투자를 하면 주식을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런 주식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여기는요.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자전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오포의 대주주가 중국의 우버라고 하는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예요.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가 대주주다 보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의 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디디 추싱은요, 자기네가 이 오퍼를 계속 다 먹고 싶어 해서 외부에 투자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퍼는 투자 받고 싶고 오퍼의 대주주는 투자를 안 해주고 받지 말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 그 디디 추싱의 동의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다 보니 자전거, 그러니까 오퍼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담보로 해서 투자를 받은 거죠. 3천억 원을. 왜냐면 디디 추싱이 모바이크잖아요. 그죠? 경쟁사가 커지는 걸 원치 않은 거죠. 대주주가. 뭐냐면 네이버가 다음이나 카카오 커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카카오의 대주주가 된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투자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재미난 나라입니다. 자전거가 비싼 게 아니고요. 자전거 많아요. 자전거 엄청 많아요. 자전거 중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당 10억만 원이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으니 그게 그걸로 가지고 했는데도 3천억 원이나 받은 거예요. 아마 주식을 갖고 투자 받았으면 뭐 300조 정도 받지 않을까요? 예,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알리바바, 아까도 얘기했던 알리바바, 이제 오픈 투자한 회사가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가, 저기잖아요, 중국의 마윈 회장이 있는데 알리바바잖아요, 그죠? 마윈의 알리바바가 인도판 배달민족, 인도에 있는 배달의 민족, 조마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도판 배달의 민족이 조마토인데, 조마토에다가 1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돈이 많으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부분이 공차라는 홍차 프랜차이즈를 런칭해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 회사를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셨는데 이분이 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또 300억 또 팔았대요. 오늘 그러니까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해서 또 회사를 또 키워서 팔고 또 돈을 벌고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해보신 분들은 계속 성공을 꾸준히 할 수가 있죠.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성공하기 힘들어서 뭐든 작은 성공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공차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차가 팔렸다는 게 아니고 공차의 지분을 판 거죠, 공차. 공차를 이제 만든 그 프랜차이즈 만드신 분이 공차의 지분을 매각을 했죠. 그리고 떼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제가 뉴스 잠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공차와 함께 이번에 만든 그 회사를 판 것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무슨 회사 팔았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그 트램펄린, 방방이라고 하죠. 애들 방방이. 방방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걸로 두 회사를 팔아가지고 한 8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800억 원 정도를 갖고 계신 30대 아주머니입니다. 이분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회사에 투자하려고. 엄청나게 팔리니까요, 그죠? 알리바바도 돈이 많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예요. 오퍼도 투자하고, 인도판 배달의 민족인 도마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키워서 팔고, 그죠? 키워서 팔고 하면서, 물론 이제 투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서비스 개발할 수 있고, 신규 제품 만들고, 신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지만,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은 이 회사가 팔리면 내게 아닌 거죠, 이제. 그죠? 아까 오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바이크나 디지털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너무 좋았겠지만, 회사가 커지는 걸 막고 있잖아요, 대주주가. 그죠? 그래서 자전거를 담보로 해서 투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창업주와 창업가와 투자자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투자자는 아니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창업가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총리 연합회님, 백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또 알리바바 얘기네요. 이 알리바바 돈이 워낙 엄청 많은가 봐요. 이 알리바바가 이번에는 인도의 저 배달의 민족을 투자한 것 외에 중국의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 플랫폼은 뭐죠? 그러니까 배민 라이더스 같은 거죠. 배달 민족 라이더스 같은 배민 플랫폼 같은 어머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의 배달 플랫폼. 어머러 회사를 인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선도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어머러, 배민 라이더 같은 거죠. 어머러를 현금과 지분을 교환을 통해서 현금을 주고 알리바바 지분과 어머러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는 설이 중국 내에 파다하다고 합니다. 어머러는 하루에 주문량이 100만 건이 넘대요. 중국이 나라가 엄청 크니까 하루에 100만 건 넘는 주문이 기록이 되고 있는 엄청난 배달앱이죠. 그죠? 중국 최대 배송 물류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루에 100만 건이 배달이 되고 있으니 이 플랫폼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배달 못하는 게 없겠죠. 그죠? 여기에 뭐든 넣어서 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게이 배달 플랫폼인 어머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달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라이더스, 배민 라이더스가 라이더들이 총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에요. 3만 명만 해도 대단하고, 300만 명의 어머라는 회사에 속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중국의 이 수치 규모는 정말 대단합니다. 300만 명이 매일매일 배달을 100만 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200만 명 뭐할까요? 다음 뉴스는요. 京동이라는 회사 또 아시죠? 京동. 중국의 물류 회사죠. 배달 물류하는 회사인데, 京동이 물류회사를 좀더 이제 서비스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무인 물류 시스템을 조세형하고 있습니다. 京동 아시죠? 드론으로 배달하고 로봇이 물류를 분석하는,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보시면 사진을 보면 빨간색 이게 京동의 무인 물류 센터인데, 저 위에 저기 드론 떠있는 곳 보이시나요? 약그 높이 3.6m 규모의 컨테이너 저장소가 있는 28개 컨테이너 저장소 공간에 있는 무인 배달 시스템이 있는 배달소죠, 배달소. 여기서 이제 배달 차량 보관도 가능하고 물건 배달도 할수 있고 물건 보관도 할수 있고 이제 무인 물류 배송 시스템 하는 거죠.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인 물류 하면 뭐가 있죠? 지하철 여기 가면 이제 그 무인 보관함이 있죠. 그리고 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보면은 무인 택배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아파트나 지하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이제 京동 회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규모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京동 그룹이 이 공항이죠. 무인 공항. 드론이 내려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이 공항을 향후 만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 개. 대박입니다. 대박. 京동 회사도 얼마나 커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뉴스 다시 들어갈게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대출 시 대출이나 보증을 할때 연대보증을 폐기합니다. 중소기업. 대박입니다.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대출 받으면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적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가 잘못되면 그 대출을 회사 대표, 임원들이 갚아야 해요. 창업할 때 정부 자금을 받게 되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아니죠.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대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강화하겠지, 심사를.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연대 보증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지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이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정부 자금 융자를 이용하는데 좀더 부담이 덜 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은행들이 어째 은행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줘서 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는 거니까 은행들이 그 연대 보증을 면제하고 잘그그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사를 대줘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졸업이 되면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 대표가 이제 신용도가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조달청 아시죠? 조달청? 나라장터, 그죠? 조달청은 중소기업 해외 조달시장을 진출하는데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조달청은 뭡니까? 정부 공공기관이 어떤 제품을 살때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죠, 그죠?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물건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품이 조달 등록이 되면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고객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정부가 돈을 안줄건 아닐 거고, 네. 물건을 많이 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품만 저희 제조업체들이 물건이 팔리다가 궁극적으로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조달 등록이라는 거죠. 조달 등록. 조달청에 이제 물건 등록하면, 나라장터에 등록하게 되면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이제 조달 등록하는 걸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요. 조달 등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저희 코트라가 도와주면 쉬워요. 저희가 이제 민트기업들의 조달 등록 제품, 민트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조달 등록해 드리는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조달청에서 단지 우리나라에 조달 등록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당연히 외국 정부들이 물건을 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중진공이라고 하죠. 저희가 중진공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대출을 받을 때 중진공과 신보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받는데 중진공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 중소기업 평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고요. 발표를 했고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진공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정책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그 기금의 규모가 약 17조. 네. 이런 돈을 잘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활용해서 회사를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회 뉴스입니다.